폭염이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영남과 전남 일부 지역으로는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오늘 한낮에 대구가 33도, 광주가 32도까지 치솟겠고요. 서울 28도 등 내륙 많은 지역에서는 30도 안팎의 더위가 나타나겠습니다. 또 구름 사이로 오존과 자외선도 강하겠습니다. 지금 수도권과 경남 지역 곳곳으로는 미세먼지가 나쁨 수준까지 오른 곳이 있는데요. 오전까지는 그 밖의 지역에서도 먼지가 짙어질 수 있겠고요. 오후부터는 차츰 해소가 되겠습니다. 내일 오후부터 밤 사이에는 곳곳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리는 양은 적지만 비가 그친 뒤에는 더위의 기세가 한풀 꺾일 전망입니다. 다음은 각 지역 건강 정보인데요. 오늘도 대부분 지역에선 눈병 지수가 경고 단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경남 지역은 위험 단계까지 치솟은 상태니까요. 경남 지역에 계신 분들 각별히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이어서 식중독 지수인데요. 수도권과 강원, 경남의 경우는 주의 수준을 보이고 있지만 경북 지역은 경고 단계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까지 날씨와 건강이었습니다. 미세먼지가 나쁨 수준까지 오른 곳이 있는데요. 오전까지는 그 밖의 지역에서도 먼지가 짙어질 수 있겠고요. 오후부터는 차츰 해소가 되겠습니다. 미세먼지가 나쁨 수준까지 오른 곳이 있는데요. 오전까지는 그 밖의 지역에서도 먼지가 짙어질 수 있겠고요. 오후부터는 차츰 해소가 되겠습니다. 粒子状物質が悪い水準まで上がるところがあるそうですが、午前中までは他の地域でも、埃が濃くなるかもしれないし、午後からは徐々に解消されます。 미세먼지가 나쁨 수준까지 오르는 곳이 있는데요. 오전까지는 그 밖의 지역에서도 먼지가 짙어질 수 있겠고요. 오후부터는 차츰 해소가 되겠습니다.